퇴근길 수도권 전철 안에서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1심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김 씨는 지난해 3월 수도권 전철 수인 분당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데 격분해 승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